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동욱 코치님과 함께 김승소, 홍승희 팀을 상대로 했던 경기입니다. 김승소, 홍승희 선수에게 허덕이는 제 플레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선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 선수가 와이퍼 샷을 준비합니다. 자세를 낮추고 이럴 땐 밑으로 떨어지는 공을 대비해야 합니다. 제가 긴장하면 할수록 서비스를 넣고 라켓 드는 걸 까먹는데 지금 매우 긴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서비스 이후 다음 준비가 전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도 자세를 낮추고 강하게 받아쳐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받아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기가 막힌 컨트롤 이후 네트에서 확실한 마무리를 보여주는 스승님입니다. 파트너가 드롭을 했다면 네트로 빠르게 붙어 상대의 핀을 견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 무게중심이 뒤에 있어 반응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여지껏 연습했던 뒷사각 컨트롤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번엔 정신을 차렸는지 서비스를 넣고 라켓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뒷사각 컨트롤 이후 스매싱 마무리에 정석을 보여주시네요. 전이 후이 어디든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주는 동욱 코치님. 남자가 봐도 멋있습니다. 낮고 빠르게 공을 타고 했다면 준비도 그만큼 빠르게 해야 합니다. 라켓을 들고 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선혁 코치님이 알려주신 수비법 덕분에 몰빵해서 나름 잘 버티고 있습니다. 공을 직선 사이드로 보냈다면 라켓을 빨리 들고 직선으로 오는 공을 1차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서비스 넣고 라켓을 들어야 되는 이유를 몸소 보여주십니다. 갑자기 타이밍을 늦춰 백핸드로 타고 하려고 합니다. 상대에게 이런 시간을 주게 되면 결과는 안 봐도 뻔합니다.
홍승희 선수 스매싱은 정말 직접 받아보지 않고서는 모릅니다. 네트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민 끝에 애매한 언더 클리어로 실점에 빌미를 제공합니다. 네트 앞에서 미친 집중력을 보여주시는 스승희입니다. 공을 밑에서 잡았지만 기가 막힌 컨트롤로 공격권을 가져옵니다. 이번엔 또 정신 못 차리고 라켓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드라이브 압박으로 한순간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파워도 파워지만 상대 선수의 손에 닿지 않는 코스로 보낸 스매싱입니다. 사이드라인 깊숙한 곳을 노렸습니다. 중간에서 공을 타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연습했던 건 컨트롤에서 공격을 만드는 일이었지만 의도가 불분명한 드라이브로 랠리를 끝내버립니다. 이럴 땐 제 쪽으로 오는 공만 준비하면 됩니다. 하지만 준비가 늦어 스트로크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같이 경기해주신 분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